이번에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고시 피보마 케이스입니다. 고시 피보마는 서지컬 스펀지가 수술 후에 남아서 그게 이제 포렌 바디 리액션 하면서 이 메스처럼 형성된 걸 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케이스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렇게 초음파에서 메스가 보이고, 이렇게 에코지닉 스트랜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 그 서지컬 스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 피보마는 이 남아있는 서지컬 스펀지가 포린 바디 리액션을 해서 생기는 그런 메스를 말합니다. 이 서지컬 리액션은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 리액션을 나타내는데요. 한 가지는 포린 바디 그레니로마, 또 하나는 엑수데이티브 리액션. 엑수데이티브 리액션이면 이제 물이 형성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저희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10년 전에 콜레시스텍토미를 하였습니다. 오픈 콜레시스텍토미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크게 메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서지컬 스펀지고요. 요거는 이제 레디 오파크한 그러니까 이 서지컬 스펀지를 보면 레디 오파크 탭이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은 로우 덴시티로 마치 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인핸스한 사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뭐배 안쪽에 안에 생겨서 이 레트로 페리토니얼 오르간들은 전부 다 뒤로 밀리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스몰 바울들도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뭐 이분은 소화기 증상이나 이런 건 없었는데요. 자, 요거를 코로날 이미지에서 한번 볼까요? 아주 그냥 커다란 맵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카우트 이미지인데, 뭐 플레인 사진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티쉬 매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들도 한쪽으로 밀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띠, 레디 오파크가 띠가 있는데, 요런 것들이 클로가 될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거즈가 될 거고, 이 레디 오파크 띠가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크게 메스가 있다. 고시 피보마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의 히스토리도 그렇고, 콜레시스텍토미, 그러니까 이전에 수술한 적도 있고. 자, 이분을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서 캠으로 찍긴 했는데요. 제가 그걸 연결할 줄 몰라가지고. 자, 요게 이제 메스입니다. 여기 메스가 잘 보이고요. 아주 단단하고요. 잘 캡슐레이션 잘돼 있고, 주변하고 굉장히 어디저니 심해가지고 이 서전이 불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 꺼내서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려 3.3kg가 되었고요. 안에는 이렇게 초콜릿 칼라의 이 물이 잔뜩 들어있었고요. 반으로 쪼개서 봤더니 이렇게 아주 서지컬 스펀지가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이상입니다.